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위에 눌렸던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. 당시 저는 일병이었는데요. 예비역이나 현역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주말 아침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취침을 합니다. 아침을 배불리 먹고 나른해진 저는 제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. 얼마나 지났을까? 잠결에 옆에서 다른 병사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얼핏 들려왔습니다. 그 내용은 대충 이랬습니다. 오늘 아침 진짜 맛없었다. 그렇습니다. 진짜 맛없었다. 그런데 그 순간 동영상이 일시정지된 것처럼 대화가 갑자기 뚝 끊겨버렸습니다.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눈을 뜨려고 했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. 그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든 저는 안간힘을 쓰며 마구 발길질을 하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버렸죠. 여전히 뻣뻣하게 굳은 몸에 힘을 주려던 그때 하나 둘 셋 넷 아까 들었던 그 목소리가 제 귀에 대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. 26 27 28 28 마치 제가 겁을 먹었다는 걸 아는 듯 목소리는 28에서 더 이상 숫자를 세지 않고 계속 웃어댔습니다. 그 순간 가위가 풀리며 몸을 일으켜보니 제가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더군요. 그리고 저를 포함한 다른 병사들 역시 자기 자리에서 자고 있었습니다. 벌써 몇 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때의 그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